어때요? 일본 한국 일본을 각각 나라들로 보면 일본은 진짜야. 일본은 좀 더 뭐랄까요? 좀 조용하고 착하고. 한국은요? 싫고 그다음에 싫어요. 그리고 싫어요. 저희 애기 엄마랑 저도 제 코플인데 축복을 받았죠. 근데 애랑 싸워요.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큰 애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많이 싸워요. 어떨 때 제가 애기 엄마랑 피해했습니다. 이게 결승전이 또 금메달 싸움이었는데 제가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피를 얻어요. 피를 했어요. 근데 저는 와이프를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했는데 김연아도 그걸 했죠. 아사다와 응원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애국심이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TV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우리 애기 엄마랑 옆에서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김연아가 먼저 공개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막 PBS에 날아다니죠. 근데 점프하는 순간에 제가 아! 순간에 넘어져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너무 난리에 쳤는데 근데 애기 엄마가 옆을 보고 다시 이제 뭐라 그랬냐. 파이팅! 파이팅! 아 이게 국가가 다르다라는 게 엄청나네요. 하나 예를 들었는데 자, 최근에 포스터리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한국과 일본의 역사의 슬픈 사실 위안부라는 그 정체 하에서의 여성들의 억압과 희생과 그 알도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원수입니다. 서로가 또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러한 한국과 일본을 많이 내지해주시고 저도 그 가정의 한 가정입니다. 아마 한일 가정 자녀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크고 작고 있을 텐데 아니,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근데 가정 안에서는 갈등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예측해 주실 때 일부러 원수님이 예측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국공을 주십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자, 우리의 저희가 아버님과 어머니 참 부모님께서 축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 번 더 입체적으로 좀 더 깊이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지금 결혼한 분인데요. 지금도 그 흰색 셔츠, 하얀 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 팀하고 그 붉은 색깔, 까만 색깔 티셔츠 입으신 여성 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흰색 셔츠, 하얀 셔츠 입은 여성분이 헬스를 몇 번 했는지 잘 보시고 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춘 분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 티셔츠 입은 여성들이 몇 번 패스를 했는지 공부범 패스를 하는데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자,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자, 몇 번 패스했을까요? 자, 12번! 13번! 13번! 네, 이거 끝나고 안 들어주세요.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 20번은 너무나 없죠. 자, 아, 정답은 16번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고리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고리나가 나오는 거예요? 설마? 아이, 그러지 마요. 아이, 고리나가 나온다는 거 알고 쓰셔야 되는 거죠. 진짜 나오세요? 확실히? 고리나 보신 분은? 꼭 광고 안 해도 돼? 고리나 못 보신 분은? 고리나 훨씬 못 봤는데? 이 얘기를 알고 계시죠? 일본은 사과가
가지 중력,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을 알고 있는데 많은 인력, 모든 만물이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끌고 그런 것들이 길을 몰랐어요. 근데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고 아, 지구는 중력이 아니라 많은 인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당기고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 보고 어? 왜 떨어지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밀어 올리면은 상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10미터 밀어 올리면은 떨어져요. 100미터 밀어 올리면 떨어집니다. 1km 밀어 올리면 떨어져요. 그런데 상황을 어디까지 올렸을까요? 달까지 올렸습니다. 달. 유죄인 달. 달까지 올려놨 지구는 중력뿐만 아니라 달과 지구가 서로 만유 인력으로 흘러 당기기 때문에 이 위치를 유지하고 상황은 떨어진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살아오시면서 이 자연의 상황, 상을 인간의 관계성 그리고 아픔과 고통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진실하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자유를 통해서 고민하고 깨달으시고 참으로 원리를 알아내시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 축구이나 결혼이나 사람이 가장 이기적으로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자기 중심적으로 되었습니다를 하늘 중심으로 보자 라고 보셨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말씀하실 시간은 저희가 좀 더 좋아하다 라는 거 like this.
inner, like inner love for women. 좋아하는 것은 내적이고 모든데 사랑하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좀 명확하네요. 근데 우연이에요. 그렇지 말아요. 좋아하는 건 기쁨인데 사랑은 희생이에요. 아, 잠깐. 나의 뜻이 없어가지고. 어휴, 오늘 좀 했죠? 박수를 안 줘요. 또, 혹시 의견 있나요? 예, 여기요. 일본말로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이 나와요.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 꽃을 좋아할 때는 당신은 꽃을 뛰어내다. 그러나 당신이 꽃을 사랑할 때 당신은 매일같이 꽃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니다. 자, 동의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이 사랑하다는 질문과 질문하지만 아니 좋아하다는 질문과 질문하지만 사랑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I can't save the earth but I can't save the earth.
자유를 풀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배고프면 울고, 자고 싶으면 울고, 따고 싶으면 울고, 무조건 울어요. 자기 중심, 세계에서 가장 자기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었는데, 너무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다가 점점 더 포하니까, 남자들은 잘생겨요. 여성들은 아름답게 변하죠. 사춘기. 그리고 사춘기 지나고 나서 오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는데 남자도 여자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그래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상상을 못해요.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지도 못한 할머니가 되고 상상 못해요. 반대로 하죠. 자,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잘못되고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할아버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겠다. 여성은 눈앞에 신랑이 나타났어요. 자기 결혼하는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허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머리도 다 빠졌어요. 하얀색 이빨도 없어. 눈도 잘 안 보여.
엄마 아빠 따를 때 엄마 아빠 왜 그러냐고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실 어제도 저희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이런 질문을 또 저희가 서로 나서가 움직이게 합니다. 물론 저도 와이프를 사랑하고 와이프도 사랑하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연애로 결혼을 하는 사랑의 다짐으로 결혼을 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비전, 모험이라고 사랑하겠다라는 비전으로 예전인 그리고 그렇게 하고 무엇이 이것과 중에 하나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그 부모님 말씀은 남녀가 사랑하는 순간이 이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저에게 태어나시다, 나타나신다. 두 번째가 우주 창조의 완료. 지식과 연습입니다. 사람
기도해 보시고 정서 우리 가족 나 형과 수면 이 상태 이런 장소를 섞였고 이 편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그 내진이나 축복에 대한 준비하는 자유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정권 그리고 순결 전국에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배우고 오후에 제가 주신 말씀 가서 나, 두 번째 나 그리고 아, 두 번째 그림이죠 세 번째 나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이상한데 그래서 네, 네 번의 소리가 생명 이거는 내일 이렇게 해서 오늘 축복에 대한 일정을 진행하게 되고 매칭 프로세스는 이거는 또 오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화요일을 통해서 저희가 축복이란 뭘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좀 더 우리 가족 나 자신 아는 뭘까 Thank you.